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 소장입니다. 한 소장이 오늘은 용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원룸 건물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금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건물을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여기 4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주차장과 그리고 상가가 있습니다. 10여 평 되는 상가와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2층, 3층, 4층 해가지고 4층 건물인데 이곳을 여러분에게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보시면은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도로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도 브레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천여 세대가 됩니다. 천여 세대하고 접한 그런 위치의 상가인데 이 골목에 우리 상가 그리고 주택 같이 있는 4층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아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산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공사 중인데 옆에 자이 아파트 생기기 이전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먼저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으로 저지는 것 같아요. 대략 대지 부지만 하더라도 한 7천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나중에 임대 사업 하시는 데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바로 여기 하나로마트 걸어서 한 2, 3분 걸리는 위치인데 여기에 있는 원룸 건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대략 방은 8개 정도 되고요. 원룸은 이제 월세로 받는 것이 30만원 중반대, 그리고 투베이가 40만원 중반대 해가지고 봤는데 여기를 수익률 계산을 해봤더니 8%가 넘습니다. 금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은 매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5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102평 정도 되는데 실내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 가시죠. 하나로마트에서 걸어서 한 2, 3분 정도 내려오면은 신도브레뉴가 있는데 신도브레뉴 아파트하고 접해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인데요. 수익률 계산을 언뜻 해보니까 무려 8%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작은 건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6억 5천이면 매우 저렴한 편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옆에 10평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 해갖고 4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온양운천역에서 자동차로 한 3분, 4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1층은 이제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생이 하나가 있고요. 주차 공간이 있고 이 옆으로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를 더 하실 수가 있고 주차가 그렇게 빡빡해 보이지는 않고요. 입구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입구 들어가시면은 1층 지나서 2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에 이렇게 방이 4개가 있고요. 1층은 만실입니다. 2층은 만실입니다. 1층에도 상가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3층, 3층에는 이렇게 투베이 2개가 있고요. 여기가 4층, 4층에도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투베이식으로 돼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싱크대가 있고 주방이 되겠죠. 주방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방이 되겠죠. 큰 방이 되고요. 풀옵션이 되겠네요. 그리고 옥탑방식으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올라오면 이렇게 방이 하나가 더 있고요. 이쪽에 옥상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옥상이 있는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부예요. 그래서 옆에 아파트와 붙어 있는 그런 매물인데, 좀 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브레뉴 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원룸 건물이고요. 방은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의 면적이 57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102평 정도 됩니다.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비 대비해서 연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 8%대가 나옵니다. 작은 건물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 찾으시는 분 또는 수익률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매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는 아산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에 있고요. 그 옆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만 7,000평이기 때문에 매우 크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걸어서 길어야 한뭐 3분에서 5분이면 올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룸이나, 투베이나 또는 여기 주변에 있는 원룸들도 이제 공실이 많이 없는 그런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위치가 될것 같은데 이 원룸 건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로지 부동산 한 소장에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안전하게 이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로지 부동산 한 소장에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안전하게 이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매물 그리고 다양한 매물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아산에 더 많은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화면에서 오로지 부동산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세요. 화면 상의 메뉴에서 지도 검색을 누르시면 지도상 매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위치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확대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 보세요. 보다 상세한 위치의 매물을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의 하단으로 내려가면 금매물, 시골집, 소규모 토지, 주말농장 등 조건별 매물을 찾아보실 수 있고 동, 읍, 면 단위로 지도 위치 바로가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팔거나 유튜브 촬영이 필요하시면 화면 하단에 의뢰하기를 클릭하고 내용을 적어서 저장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고 촬영도 나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